기계가 지나가는 곳마다 숨어있던 도라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영양가가 가장 높은 시에 수확하기 위해 이렇게 편한 걸 갖다가 인연을 기다리는 도라지들이라네요.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하니 심심할 틈이 없는데요. 와, 신받다. 칼로시도 제 몫을 하기 위해 무척 열심입니다. 근과는 더 좋죠. 사포닌 성분이 내두와 겉껍질 그리고 뿌리에 네. 많아요. 그래서 뿌리 많은 게 도라지가 최고예요. 약도라지. 자, 참 주세요. 이리 나와요, 빨리. 빨리 빨리 나와요. 세션 타임. 아, 감사합니다, 아버님. 이거 막걸리 잔이죠? 아, 역시 시골에서 이렇게 세점은 막걸리예요. 그럼요. 오, 따뜻해요. 막걸리가 따뜻하다고요? 우유 아니에요? 우유? 맛있는데 막걸리 아닌 것 같은데요. 도라지 차 라떼예요. 아, 도라지 라떼예요? 네. 입안이 아니고 쓴맛이 강해 그냥 먹기 쉽지 않은 약도라지. 하지만 간단한 조리 과정만을 거쳐도 멋진 음식이 탄생하는데요. 그래가지고 이제 끓이면요. 그래 마시면 라떼가 되는 거예요. 특히 끓일 때 보글보글 올라오는 이 거품에는 사포닌 성분이 듬뿍 들어있으니 절대로 걷어내지 말고 함께 먹어야 된다고 하네요. 진짜 근데 몸은 뜨뜻해지겠네요. 오, 따뜻해요. 아, 맛있다. 세이더라이즈보다 이것도 훨씬 더 맛있는데. 예, 맛있어. 두 번 튀긴 바삭한 도라지 튀김과 오징어가 듬뿍 들어간 도라지 동그랑땡. 이렇게 만들어 먹으니 남녀노소 모두 약도라지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은데요.